이 가격에 있다 그러네? 물가가 장난이야 이씨! 이거 다 먹어라! 이미 가루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요즘 PC 시장이 배틀그라운드가 나왔을 시절, 그리고 코로나 때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PC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PC 시장이 줄어가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최근 몇 년 들어서 AAA급의 엄청난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PC 성능이 배틀그라운드가 나올 시절, 그때는 엄청나게 인텔이랑 AMD랑 경쟁을 하면서 엄청 빠르게 높아졌잖아요. 그 이후로 PC 성능이 모두들 상승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되면 자주자도 교체를 하게 되지만 일반 사용자의 수요는 꾸준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러한 PC 시장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욕먹고 있는 브랜드 그거 하나 있잖아요.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죠? 그래픽 제조사로 유명한 엔비디아. 원래 엔비디아가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고 꾸준히 성능을 증가시켜서 우리에게는 엔비디아가 익숙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욕을 더 먹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왜 엔비디아의 민심 이렇게 떡락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제조해서 판매되는 그래픽카드가 원래 가격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욕을 먹진 않았어요. 자, 그럼 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GTX부터 RTX까지 여러가지의 모델명이 있지만 2016년도에 나온 1000번대 시리즈부터 보잖아요. 가장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GTX 1080Ti의 가격이 699달러. 한국 기준으로 최강가는 한 90만원부터 이제 여러가지 제조사마다 커스텀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 당시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1080Ti가 그 정도 성능의 그 가격이라고 가성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꽤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뭐 사실 이러한 그래픽카드는 그 당시에도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야 많이 구입했지, 일반 사용자분들은 GTX 1060, 1650Ti 뭐 요런 그래픽카드를 굉장히 많이 구입했죠. 이야, 이게 2016년도 하니까 진짜 오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컴퓨터를 진짜 비싸게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주면 진짜 고사양, 최고 사양을 조립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 않나요?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 나온 2000번대 시리즈, 이 당시 가격은 조금 더 상승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2080 같은 경우에 한국에 한 100에서 110만원 정도에 출시했고, 2080Ti는 150에서 170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었었죠. 1000번대 시리즈도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지만 2000번대로 가면서 가격이 조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카드가 조금씩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렇게 하이엔드가 아닌 메인스트림급, 뭐 이제 예를 들어 한 2070 정도만 되더라도 한 65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했지만 나름 이제 성능 증가폭에 비해 괜찮다라고 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배그 황금기이기도 했고 고사양 컴퓨터 수요에 맞물려서 진짜 2000번대 그래픽카드도 꽤 많이 팔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2020년에 출시한 3000번대 그래픽카드. 3000번대 그래픽카드는 2000번대 그래픽카드랑 출고가는 동일하게 출시되었거든요. 하지만 성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호평을 받았던 시리즈이기도 해요. 국내 초기 가격으로 보잖아요. 그럼 3070도 2070과 비슷한 6-70만원 정도로 출시했고, 3080은 100만원 정도로 뭐 이제 2000번대 시리즈처럼 좀 비싸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그래픽카드이기도 했었죠. 특히 3070 있잖아요. 요거는 RTX 2080Ti랑 비슷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은 2070급, 심지어 전성비도 좋아서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한 가지 터지긴 했습니다. 이 당시 코인 채굴붐 그리고 물량 부족의 콜라보로 이제 실제 엔비디아에서 제시했던 출고 가격은 2000번대 시리즈랑 동일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용산에서 아주 유명한 채굴 그래픽카드 그런 사태가 터지기도 했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으로 슬슬 가격이 오르면서 욕을 좀 먹고 있다가 4000번대 시리즈가 출시하자마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때 4090은 가격 인상폭 대비 성능 향상폭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지만 나머지 시리즈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0번대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넘버링을 조금 더 높게 하고 성능은 낮은데 가격은 더 비싸고 뭐 그렇게 되어버린 거지. 가격도 보잖아요. 출고가 자체도 3000번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한국 가격으로는 4070의 경우 한 80에서 90만원대로 출시했고, 4080은 150에서 160, 4090은 230에서 250. 이야, 이 진짜 거의 뭐 가격이 와 말이 안 돼. 1080Ti만 하더라도 100만원이면 진짜 비싼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적으면 2배, 많으면 3배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출시되었을 때 대부분의 여론이 그랬습니다. 4070의 경우 399에서 499달러 사이로 출시
없이 되어야 했다는 평.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60급의 라인이 있고 70급의 라인이 있고 80급의 라인이 있고 90급의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라인에서 기대하는 수치가 있는데 4070은 그 라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성능을 그렇게 주지 않았던 거예요. 4070Ti는 3070Ti 대비 가격이 대략 200불 정도 올랐고,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애초에 2022년 10월 이때 4080 12GB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은 다음에 이 그래픽카드 출시를 취소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품을 4070Ti로 다시 리브랜딩해서 가격을 $100 정도 내려서 그냥 출시를 한 거예요. 그나마 완전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4090 괜찮게 출시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전작 대비 비싸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 가격에서 깡패 수준으로 잘 나오긴 했어요. 거의 4000번대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이름값을 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었죠. 실제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 성능도 꽤 잘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4000번대에 와서 4090이 아무리 잘 나왔던 거 한들 어차피 그 그래픽카드는 돈이 있는 사람, 최고 성능을 원하는 사람이야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을 많이 쓰고, 일반 사용자분들은 뭐 4060, 4070, 4070Ti 정도의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고 엔비디아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대작 게임, 그 AAA급 게임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 디아블로4도 이제 곧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PC 교체 수요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예전에 PC를 구입하신 분들은 어? 4070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독보적으로 깡패 성능을 가진 이제 RTX 4090을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4000번대 시리즈는 거의 망한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판매량을 봐도 굉장히 망하기도 했고요. 그냥 지금 안 팔려. 2023년 4월에 나왔던 스팀 하드웨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잖아요. 그럼 4000번대 그래픽 소유자는 1%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팀 게이머를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조차 많이 구입을 안 한 거지. 특히 4070은 거의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대체로 4070의 평가를 보잖아요. 그럼 4060의 이름을 달고 나왔어야 할 제품이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품은 괜찮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성능의 한 단계급의 높은 네이밍을 사용하고 또 비싼 가격을 받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4070Ti가 나오면서 스팀에 있는 점유율이 조금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4070Ti가 그나마 이제 살만한 제품으로 출시되어서 여전히 작긴 하지만 스팀 자료에 의하면 조금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어쩌면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할 것 같은 RTX 4060Ti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보자면 만약 출시가 된다면 대략 한 399에서 $450 사이 정도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체로 많았습니다. 근데 또 보잖아요. 출시하는 것마다 가성비가 망하니까 이제 기대하는 평도 없고 오히려 욕하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문제는 엔비디아가 진짜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성능이 좋아서 고가의 정책을 한다기보다 그냥 고가 정책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짜증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격에 이 정도의 쿠다코어 개수 그리고 비디오 램 이 정도로 탑재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가면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면서 조금씩 오르는 거야 이해하지만 엄청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싸져서 수요가 확 줄어들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4000번대 시리즈를 구입하지 않고 3000번대 그래픽카드 그것도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야, 이게 또 이제 설마 이제 그 황회장의 큰 그림이 적중했나요? 옛날에 황회장이 4000번대와 3000번대는 공정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말이 진짜 되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경쟁할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크게는 AMD의 라데온도 있고 인텔에서 만든 아크 그래픽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만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옛날에 채굴붐이 일었을 때 3000번대가 출시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큼은 그래도 제조사에서 출고가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지만 용팔이들 때문에 진짜 미친 가격으로 인해 점점 이제 그래픽카드에 관심도가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PC 교체 수요도 그 당시에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존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뭐 떨어질 기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짤도 있었죠. 꿈에 라데온 사든가 라는 짤이 생겨나기 했고, 그렇다고 해서 라데온을 사야 되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라데온은 혼자 죽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 뭐 전성비가 엔비디아만큼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롱짤이 나오기도 했고, 그럼 인텔의 아크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쉽진 않죠. 왜냐면 인텔 아크는 라데온 따라가기에도 아직까지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 영향도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일반 소비자용 게이밍 그래픽카드는 진짜 가성비가 이제 폭망할 정도로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엔비디아가 또 잘 팔리긴 잘 팔려. 왜냐면 코인 채굴이 끝나서 수요가 줄어들만 하니까 이제는 AI가 갑자기 팍
뜨기 시작하면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을 보더라도 가면 갈수록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고, 실제로 제 주위에서 학교에 있는 이제 랩실 있잖아요. 그래픽카드가 비싸지만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랩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웃긴 게 뭐였냐면, 이건 뭐 웃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엔비디아에서 코인 채굴이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손절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000분대를 이렇게 고가의 정책으로 출시하는 이상 당분간은 백장 장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딱히 소비자를 봐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싸도 대안이 없으니까 사고 딱히 가격을 조절할 이유도 없고 AI 수요 폭발로 훨씬 더 잘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가격을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꼬우면 다른 걸 사야 되는데 다른 걸 살 것도 없고요. 아, 이 미쳤어.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의 주식은 끊임없이 꾸준히 잘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의 결론이 뭐냐?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경쟁사가 빨리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큼의 제품을 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봐요. 라이젠이 나오기 전에 인텔에서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할 시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가 꾸준하게 출시되었지만 성능 증가폭의 차이가 크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라이젠이 나오고부터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인텔에서 죽을 쓰다가 계속 개선해서 이제는 진짜 인텔의 이제 성능 발전도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러한 시장이 계속 가게 된다면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꾸준하게 계속 컴퓨터를 좋아하고 교체하고 이러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입하려고 보면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으니까 차라리 이 가격이면 다른 데서 더 좋은 만족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가격이 성능 대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걸 딱 보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라데온과 인텔이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를 제치긴 어렵지만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제발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많은 게이머분들이 엔비디아를 욕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런 것을 좀 알고 적어도 5000번대 시리즈부터는 좀 가격 개선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C 시장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전에 200만원, 300만원만 들고 있어도 엄청 높은 고사양의 PC를 조립할 수 있던 시절, 그때가 진짜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웃자고 하는 얘기 있지만 황 회장의 경호 인력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죠? 진짜 반길 조심하세요 아저씨. 요즘은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아지는데 가격도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안 쓰는 게 일이 있어요. 옛날에 그 채굴로 구입했던 그 RX580. 사실 이것도 뭐 이제 가벼운 게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고. 1080인가? 아 이게 3080. 1080도 어디 있었는데. 예, 요즘은 사실 막 AAA급 게임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보다 새로 살라고 하니까 이런 건 너무 비싸 이제.